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파이 티처의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파트 1 지문 읽기에서 공략 포인트 1, 발음. 발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나왔는데요. 발음 같은 경우는 뭐 지문 읽기에만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토익 스피킹 시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발음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자음, 모음, 그리고 연음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음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거 있잖아요. F, V, R.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들이죠. 그렇지만 영어에는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우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소에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차이점들을 잘 익혀두셔야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F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서 뭐 Fat. Fat. 공기가 새어나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리고 P로 시작되는 발음, 단어. Pat. Pat. 조금 더 둔탁한 소리가 나죠? 그렇지만 이두 단어를 한국말로 쓰게 되면은 P읍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발음 기호는 똑같습니다. Pat. Pat. Fat to Pat이고, Pat to Pat으로 기호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Fat와 Pat.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모음. 모음 같은 경우도 좀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요. 한국말로 썼을 때는 같은 발음 기호인데, 영어로 했을 때는 달라지는 발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 bed, bed. 조금 길게 이어지는 발음이 나죠. 그리고, bad, bad. You're such a bad person. 나쁘다의 bad와 침대, bad. 확실히 차이가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는 부분. 말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 단어와 그 다음 단어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먼저 자음과 모음이 이어지는 예입니다. Take a sip of this. Take a sip of this. 이거 한입 먹어봐. 이런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Take a sip of. 바로 그 부분이 여는이 연음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Take a, take a, take a 이게 아니고 take a, 그리고 sip of가 아니고 sip of, sip of, take a sip of this. 잘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 드릴게요. Look at it, look at it. 이거 봐, 이런 말이죠. Look at it 이렇게 끊어 읽는 게 아니고 look at it, look at it.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음과 자음이 이어지는 연음 현상도 있습니다. 바로 I need to eat. I need to eat. I need to eat. 그렇지만 need와 to가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I need to eat. 평소에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top pressuring me. Stop pressuring me. 나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 이런 말이죠. Stop pressuring me. 끊어 읽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연음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면은 stop pressuring me, stop pressuring me 이렇게 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음 현상으로는 can't you help me, can't you help me, 나좀 도와줄 수 없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연음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읽게 되면 can't you help me, can't you help me 이렇게 읽어지게 되겠죠.